우리 지난 시간에 욕계 마음 살펴봤습니다. 욕계 마음은 54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죠? 요거 하면서 다 했어요, 그죠? 욕계 마음에는 첫째로 뭡니까? 우리 이 욕계 마음에는 첫째로 뭡니까? 해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예? 여기 보면은 욕계 마음에는 두 번째 큰 카테고리로 나온 게 뭐가 있었어요? 원인 없는 마음. 됐죠? 해로운 마음이 있었고, 어머야, 벌써 다 까먹었다, 그죠? 그죠? 해로운 마음은 이 저자가 있죠. 아누르타 스님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해로운 마음 12개. 그 맞죠? 두 번째는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 18개.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마음. 예, 그래서 해로운 마음 12개.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 18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계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은 그 몇 가지가 되노? 20가지가 됩니까? 24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5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은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분류에서는 당연히 탐진치 맞죠, 그죠? 그래서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8개, 그죠?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2개, 그죠? 그다음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 2개,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12개를 했고요. 원인 없는 마음은 왜 원인 없는 마음이라 했어요? 자, 우리 아비담에서 무엇이 원인입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요 여섯 개가 원인입니다. 그죠? 이 마음은 일어날 때 항상 만부수와 함께 일어납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는 만부수에 속합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만부수 속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포함이 안 되면, 하나도 포함 안 되면 그것이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됐죠? 됐죠? 어리석음 하나만 포함되어 있으면 그 마음을 뭐라 하면 됩니까? 하나의 원인을 가진 마음. 이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탐욕과 어리석음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뭐라 하면 될까요? 두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불탐부진. 이것도 좀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이고, 마음이고요. 그러면 불탐부진, 불치는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이고. 됐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인을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보면 어떻게 돼서 원인 없는 마음. 한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두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제 3장, 4장 가면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야, 원인 없는 마음이 뭐지? 어머야, 원인도 없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와, 불교는 뭐, 조건 발생을 하더만, 와, 참, 별 희한. 이런 분들은 저를, 그죠? 경상말로 복을 치우려고, 그죠? 억장 무너지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충 여기서 원인 하면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여기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였고, 15가지는 과부로 나타난 것이고, 3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이고. 자, 이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조금 자 고급 중급반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이 가운데 두 가지는 재생연결식의 역할도 합니다. 그게 뭐지? 206쪽에 동그라미 두 개 딱 지났죠? 제일 위에, 그죠? 그죠? 206쪽에 보면은 원인 없는 마음인데, 그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게 동그라미 있고, 유익한 갑으로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는 재생연결식의 역할도 합니다. 됐죠? 그죠? 이제 점점 이제 이해가 잘 되죠? 그죠? 그죠? 아직까지 생소하셔도 이거는 그죠?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좀 생소하셔야 제가 강의를 할 맛이 나요. 요거는 무슨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요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뭡니까? 우리 그죠? 그 욕계 유익한 그죠? 욕계 아름다운 마음에는 이건 다시 뭡니까? 유익한 마음 그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자, 유익한 마음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8가지 나누는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지정의. 됐죠?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그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겁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의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런 기준으로 갖고 나눠보면 2의 3성은 8. 됐죠? 그죠? 그 8가지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8가지니까 당연히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마음도 8가지. 자극만한 마음도 8가지. 됐죠? 그죠? 여기서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마음은 이 8가지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이 여덟 가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지으면은 과보는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하나는 재생인격식으로 나타나겠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앞에 뭐에서 했습니까?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이 있을 쪽이죠. 원인 없는 마음 여덟 가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식. 됐죠, 그죠? 저 뭐 헷갈린 분은 도표 206쪽 펴놓고 보시면 그거 다 있어요. 어머, 요 아직까지 요거는 너무 빨리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아, 그래, 되셔야 됩니다. 다 알아들어 보면 제가 반복해서 말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죠? 예, 그래야 다음에 또 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하죠? 그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7시 반부터 했죠, 그죠? 그럼 반복학습을 지금 40분을 했네요. 뭐, 그거 한 번 다, 그거 오늘 할 거 다 해버렸잖아요. 이게, 그죠? 예, 요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새끼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예. 그럼 새끼 마음은 이제 빨리 하면 되겠죠? 예, 얼마나 빨리 하는 건 모르겠어요.